조단위 시가총액의 초대원대 SK 바이오팜이라는 곳이 5월 1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때 막 한창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고 할 때라서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당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사람들이 막 따상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 잘 되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 SK 바이오팜이 IPO를 한다고 선언했을 때 모두가 다 우려했었어. 잘안될 거다.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근데 이 수요 측에서 경쟁률이 830대 1에 육박을 했었고, 이 기관들이 이렇게 뜨겁게 열기를 보이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너도 나도 이 주식을 사겠다 하면서 뛰어든 거야. IPO에서 흥행했다 보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어디 그래도 마땅하게 투자할 곳은 없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장하자마자 빠르게 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따상을 기록하게 돼. 따상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4만 9천 원에 상장을 했는데 시초가가 더블, 즉두 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서 상한가 30%의 주가가 더 오르게 되는 거거든. 4만 9천 원에 상장했던 이 회사의 주가는 첫날 12만 원대가 형성이 되고, 와, 거의 3배가 그치. 되는 가격이네. 그리고 이틀,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이렇게. 와, 그럼 말 그대로 따상상상을 기록하게 되는 거야. 따상이라는 그러면은 말이 그 전에도 이제 SK 바이오펌 말고 전에도 이렇게 따상을 기록한 기업이 있었어? 사실 SK D&D라는 기업이 그 따상을 기록했긴 했는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 2,500억 정도였어. 근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9천억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10, 비교가 안 되네. 그치. 10배가 넘는 덩치의 기업이 따상을 성공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따상이라는 신조어가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저기서 따상따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모주 시장에 대한 모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어. 맞아. 뭐그 이후에는 나도 조금 이제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뭐 카카오 게임즈나 하이브 또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도 따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 SK 바이오팜의 IPO 흥행 이후에 여기서 상장을 지금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네? 이런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이 다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기업들이 등장할 때마다 시장은 따상을 기록하는 거 아니야? 따상상을 기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극도로 상승하기 시작해. 워낙 좋은 기업들이니까 당연히 뭐 따상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 SK 바이오팜이 특별하게 따상을 할수 있었던 그런 성공했던 이유가 뭐야? 일단은 혹시 이름이 너 SK 바이오팜이 어떤 기업인지 아니? 내가 모를 줄 알고 물어보는 거지? 다 알고 있어. 내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얼마나 많았다고. SK 바이오팜은 SK 기업이 이제 27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키워낸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 바이오 신약 회사인데, 또 신약 물질 개발도 찾아서 발굴을 했고, 말 그대로 이 모든 단계를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 홀로 설계가 가능했다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 최초로 뭐 이제 신약을 상용화하는 단계까지도 이르기도 했고. 맞아.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이 과거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기업이긴 해. 하지만 이 IPO 시장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좋은 기업이 꼭 IPO에 흥행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따상, 따상상, 따상상상은 뭐 예정되어 있던 수순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근데 왜 좋은 기업이면 당연히 처음에 주가를 제시를 해서 상장을 했을 때보다는 주가가 오르는 게 순리잖아. 사실 IPO 시장에서는 흥행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데? 자, 지금부터 이세 가지 조건을 얘기할 건데 잘 기억해도. 알겠어. 메모를 하면 좋겠지만 메모지가 없네. 알겠어. 내가 머리에 잘 기억해 볼게. 자, 첫 번째 조건은 몸값을 봐야 돼. 몸값? 몸값이 저렴한 기업, 몸값이 보수적으로 책정된 기업이 IPO에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인 몸값은 무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IPO가 뭔지부터 조금 알아야 돼. IPO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공모주 청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확하게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서 여러 시장 투자자들한테 내 몸값이 내 시가총액이 어느쯤 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절차야. 그 절차를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는 프라이싱이라 그래. 그래서 이 회사가 프라이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회사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잖아. 그래서 이 기업이 희망밴드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회사의 한 주당 가치가 얼마에서부터 얼마예요?
이런 걸 이제 제시하게 되지. 근데 보수적이라는 말은 이 희망 밴드를 이 기업 스스로 좀 낮게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낮게 책정한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혹시 어떻게 알아내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SK바이오팜은 뭔가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작게 책정을 했구나라는 느낌은 오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은 대역급 IPO가 등장하면은 각 증권사들이 본인들의 고객들을 위해서 그 기업을 분석을 해. 그래서 분석을 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지. 그 분석 보고서에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대략적인 어떤 가격대가 나와. 그러면은 그 가격보다 이 회사가 상장하려고 하는 몸값이 적다.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는 몸값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잡았구나. 이렇게 하나를 알 수가 있어. 또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IPO 기업이라는 거는 세워진 다음부터 계속 이제 상장할 때까지 꾸준히 성장을 계속 거듭해왔던 기업이잖아. 이 성장 과정에서 본인들이 당장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돈을 투자를 유치를 받아. 이 투자를 유치받을 때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결정이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자기네들끼리 판단을 해서 그 가격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IPO를 앞두고 이 기업이 과거에 투자를 받았을 때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로 인정받았느냐. 요거를 확인해보고 거기서 생각보다 큰 격차가 나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보수적으로 자신들의 몸값을 책정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중요한 부분은 그 SK바이오팜의 몸값은 보수적이었어? SK바이오팜의 몸값은 보수적이었어. 이 회사의 상장 시가총액은 3조 9천억 원이었어. 근데 3조 9천억 원인데 이 회사가 IPO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 얘기됐던, 회자됐던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5조 원 정도였거든. 오. 거기다가 증권사들의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은 한 5조에서 7, 8조까지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IPO를 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IPO를 도와줄 주관사를 찾습니다라고 주관사 선정 과정을 거쳤을 때 한 증권사는 과감하게 당신의 기업 가치는 12조 원입니다. 까지 얘기를 했었었어. 그러면 거의 무슨 3분의 1 가격인데 SK바이오팜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인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SK바이오팜이면 나는 10조 원의 가치인 기업이 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왜 내 몸값을 보수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상장을 하는 거지? 당시에는 이제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이 상용화되고 이걸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자금적 수요가 있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최우선 과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정말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던 거야.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생겼던 거지. 시장에서 얘기되는 게 5조, 최대 12조인데 이 회사가 4조 원에 상장을 한다? 그렇다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어? 사야지.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사야지. 그런 주식은 나 같아도 사야지. 그렇지. 그래서 IPO 흥행을 가르는 첫 번째 요인을 SK바이오팜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몸값이 보수적으로 책정됐으면 IPO에 흥행한다. 이 부분에 적합했던 얘기였던 거지. 그러면 두 번째 흥행 요소는 또 뭐야? 두 번째 흥행 요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신주 규모가 많을수록 IPO에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 메모해야겠다. 신주가 많을수록 IPO가 성공한다. 근데 신주가 뭔지 알아? 모르지. 모르는데 일단 중요하다니까 메모했어. 자, 공모주라는 게 뭔지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 돼. 이 IPO 기업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IPO라는 게 내 가격을 시장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물어보는 이제 가격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한 사람들에게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 동의하는 그 가격대에서. 근데 이 이제 공모주를 그래서 판다고 했을 때 이 공모주의 그 구성 요소는 두 가지가 돼. 신주와 구주로 나누는데 자, 공모주를 팔 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해서 팔 수도 있고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놓고 이것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사실은 주식 가치는 똑같이 동일한데 그게 기업이 이번에 IPO를 앞두고 새로 발행하느냐 아니면 기존 주주들 중에서 주식을 자기 주식을 좀 내놓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마디로 신주는 새로운 주식, 구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말하는 거구나. 맞아. 근데 그 신주랑 구주의 차이는 이제 알았어. 신주랑 구주의 차이는 이제 알았는데 그게 왜 중요해? 자, 여기서 아까 힌트가 살짝 나왔는데
기업이 발행을 해서 판매하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판 돈이 누구에게 갈까? 기업에게 가겠지. 그치. 기업이 찍어냈으니까. 그러면은 구주는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는 주식이었는데 그걸 팔면은 그 돈은 어디로 갈까? 기존 주주들한테 가겠지. 맞아. 기존 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겠지.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산 주식이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서 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신주를 발행해서 모집한 자금은 기업이 가지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걸 가지고서 사업을 더 잘 영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기업은 실적도 잘 나올 테고 성장도 할 테고. 그러면은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 신주가 많은 회사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이 향후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주가 많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모집합니다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신주가 많은 기업에 청약을 넣을수록 내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공모구조에서 신주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IPO에 흥행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져. 그리고 SK바이오팜 사례를 보면 SK바이오팜은 신주가 70% 정도 됐고 구주가 30% 정도 됐어.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모집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항상 살펴봐야 하는 기업이 된 거지. 7대 3 정도면 신주가 더 많긴 했지만 그래도 구주도 어느 정도 있었네. 그렇지. 그러면 또 다른 세 번째 흥행 요소는 뭐야? 이제 세 번째 흥행 요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이지. 그렇지. 오버행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 자, 오버행을 미리 답부터 얘기를 하면 오버행이 적은 기업일수록 IPO에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치? 두 번째 신주는 많아야 되는데 오버행은 적어야 되는구나. 그치. 오버행이 뭔데? 그치? 오버행부터 이제 알아야겠지. 오버행이라는 거는 정식 명칭은 이 대량 매도 대기 물량이라고 해.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상장 직후에 바로 매매 가능한 주식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야.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IP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을 앞두고서 기존 주주들한테 보호 예수라는 걸 받아. 그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게끔 확약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보호 예수를 안 한 기관들,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상장 직후에 유통되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 주주들은 예전에 이 기업이 꼬꼬마 시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공모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주식을 사놓은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래서 SK바이오팜이 49,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A라는 주주는 예전에 10,000원에 주식을 샀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SK바이오팜이 49,000원이 아니어도 한 3만원이어도 2만원이어도 이 주식을 매도하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호가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팔면서 이 호가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 주식을 얼마나 묶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버행이 적을수록 이 기업이 IPO에 당연히 흥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했을 때 되게 기억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좀 더 쉽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줄게. 알겠어. 유림이 너 주식하니? 하지. 빨간불은 아니고 좀 슬프지만 해. 주식을 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걸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안 앉아있지 않을까. 간단한 상식인데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돈을 벌겠지. 그거는 간단한 상식이 아니라 약간 모두가 바라는 순리 아니야 약간? 그치. 근데 내가 오늘 말한 IPO를 흥행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이 내용에서 다 파생된 거야. 자, 먼저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몸값이 보수적으로 책정될수록 IPO는 흥행한다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을 내포해놓고서 사는 거지, 가격적으로. 두 번째, 공모구조에서 신주가 많은 주식을 산다는 거는 주가가 상장 이후에 올라가서 내가 비싸게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 왜냐하면 신주는 이 기업의 성장자금으로 쓸 테고 이 성장자금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커졌을 때 당연히 주가도 오를 테니까 내가 산 가격의 주식보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훨씬 높을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공모구조에서 신주가 많다라는 거는 내가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말이지. 마지막은 아까 오버행을 얘기했잖아. 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몸값이 보수적일 때,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신주가 많을 때 예비됐어. 근데 내가 이런 계획을 짰을 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오버행은 딴지 거는 사람들을 차단할 목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분은 못 팔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치, 거래가 체결이 안 되겠지. 나는 이래서 이 회사가 4만 원인데 내가 5만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6만 원의 주식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아무도 내 가격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내 계획에 딴지 거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목적, 그게 이제 오버행이 적을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이 원칙이 첫 번째 뭔가, 두 번째 공모구조, 세 번째 오버행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IPO 투자를 한다 하면은 관심 있는 기업의 IPO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확인해 보면 내 투자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지겠네. 근데 이름이 너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증권신고서가 있어. 예, 금융감독원에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IPO를 앞둔 기업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든. 이 모든 정보들이 그 증권신고서에 꼭꼭 숨겨져 있어. 그 증권신고서가 근데 나도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 근데 보려고 하니까 너무 길고 많아서. 맞아. 수백 페이지가 되는 거를 다 읽어보기가 힘들지. 그래서 일단 몸값이 보수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항목 중에 인수인의 의견, 그 항목을 보면은 찾을 수 있어. 자,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신주, 구주 비율을 이제 보는 공모 구조를 보는 방법은 이 증권신고서 상에서 공모 방법이라는 항목을 보면은 찾을 수 있어. 마지막 오버행은? 자, 마지막 오버행은 이 증권신고서 상에서 투자 위험 요소라는 그 항목에서 이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 알겠어. 내가 오늘 말해준 그 세 가지 잘 기억해가지고 앞으로 IPO 투자할 때는 제일 먼저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하도록 할게.